신야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일명 김대남 녹취가 여권을 지금 완전히 벌집통을 건드린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해달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말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김전 행정관은 작년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사직한 후 현재는 서울 보증보험 상근 감사로 재직 중이죠. 이명수 기자는 지난 대선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했던 인물입니다. 자, 문제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녹취 공개 한동훈 대표는 참 국민이 당원을 어떻게 볼지, 또 당원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고 한심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친한계는 배후를 밝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 김 행정관은 일면식도 없다. 또 당사자인 김대남은 발언을 공개한 매체가 여당과 대통령실 이간질에 골몰하고 있다. 자신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 누구를 타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장윤성 기자님. 네. 자, 이제 이 불똥이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까지 막 튀고 네. 이게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저기 한데 진짜 궁금한 건 이명수 기자에게 지금 용산이 네 번째 당하는 거잖아요. 왜그 이명수 기자가 이렇게 용산이 약한 겁니까? 그러니까 용산이 약하다기보다 이명수 기자가 어떤 치명적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통화를 하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긴 통화를 하게 되고요. 이명수 기자의 별명이 녹음 명수예요. 녹음명수. 예, 그러니까 다 녹음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다 녹음한다고 보면 발언을 삼가거나 가려서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의이자 상례라고 볼수 있는데 김대남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무너진 케이스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에도 만남이 성사된 배경을 확인해 보니 이분들이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는 강원도 삼척이고 이분은 강릉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를 매개로 해서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 있는 뭐 선후배 사이들끼리 뭐밥 한번 먹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임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뭐 이러저러한 넋두리도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1년 10개월여 취재가 진행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이슈들만 꺼내서 이번에 보도를 하게 된것 같고요. 이명수 기자는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꼴통이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미안한, 네. 이거 나오면 이제 그분은 정말 설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저 서정욱 변호사한테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세미나에서 만났었는데 이제 비서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분이 지금 이제 김 여사하고는 일면식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허위 증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주위에 그 김건희에서 팔고 뭐 윤석열 친했던 사람 너무 많다 했잖아. 전국의 허풍쟁이나 뭐 과장들. 옛날에 이종호도 그렇고요. 너무 이런 거는 전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사건의 본질은요. 저는 가장 나쁜 게그 이명수 기자라 봐요. 이런 걸 이게 그 악마의 편집이랍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악마의 편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30분 전량 전문을 이렇게 옮겨놨잖아요. 이명수 기자 전체 녹음한 걸 이게 김대남 씨는 없을 거예요. 믿고. 저도 녹음할 줄 몰라요. 저 녹음하는 사람 인간으로 안 보거든요. 상종을 안 해요. 근데 그거는 기자의 취재도 아니에요. 그 취재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자기가 유도하거나 말한 게 많을 거예요. 이걸 다 올리나 보세요, 공개를. 악마의 편집에서 군데군데 김대남 씨 불량 것만 올리지 말고 전체 녹음 분량을 다 올려놓고 국민이 판단하도록 이재명 대표 올려놓은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진짜 기자로서 저는 한계를 충분히 벗어났다 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요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어떻게 대응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이랍니다 아이 좌파들이 또 분열 공작하는데 그냥 내가 부족한 탓이죠 넘어갑시다 이거 우리 싸우면 좌파들이 분열 공작에 우리 당합니다 옛날에 조조가 삼국지에 원수하고 그 싸울 때요. 이 원수 물러치고 나서 간첩들 보내 편지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밝히자 했는데 간첩을
조정을 다 태워버렸어요. 왜? 적의 농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좌파들의 분열 공작에 한동훈 대표가 뭐 색출하자 어쩌고 대통령하고 갈등하면요. 그게 놀아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뭐 내 욕하는 사람들 다 이해하죠. 전당대회. 저는 그렇게 한 제가 한동훈을 하면 끌끌끌 웃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김희중 대표님. 그런데 그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씀도 뭐 일리는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대표 경선이 굉장히 좀 네거티브가 심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뭐 나경원 후보도 그랬고 원희룡 후보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냐 없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뭐 오늘 뭐 언론들은 이제 공격 사주라는 표현들을 좀 썼는데 저는 의문점이 일단 생겨요. 이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분이 과연 여의도 연구소 여연에서 총선 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한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 중에 두 건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여론조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인데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7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중간에 총선 백서를 내니 많이 가지고 당내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총선 백서에 이 내용이 들어갈 거다, 들어있다. 이 내용을 얘기해 주면서 이걸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 그 기사가 단독 기사로 나와요. 한동훈 대표 공금 뭐 횡령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또 바로 이어서 이 전당대회의 TV 토론 과정에서 이 후보들 간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이게 쓰여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냥 그 이 김 행정관이 본인의 뇌피셜을 가지고 얘기한 걸까? 그거를 그냥 이명수 기자는 아무런 이 의심 없이 기사화를 한 것일까? 이 부분에서 일단 좀 그 저는 첫 번째 의문점이 일단 저기 해소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김 행정관이 지금 연봉 3억이 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직장의 상근 감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공공기업이에요. 준공공기관이죠. 왜냐하면은 이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쨌든 거기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이분은 어떻게 갔을까? 누가 뒷배가 되었을까? 하는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아마 친한계 그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배우 말씀해 주셨는데 뭐 배우가 누굴지는 뭐 이 정도에서 각자 좀 상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 그냥 껄껄 웃으면서 넘겼어야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정색하고 이러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감찰 지시를 내렸어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금 아마 당원 신분 모양이죠. 네, 국민의힘 네. 당원입니다. 당원인데 당원들의 축제가 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서 저희를 향한 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라고 불리는 해적방송 언론도 아닙니다. 여기는 유사언론 해적방송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 노름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술술 다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라 어떻게 공격해라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게다가 서울의 소리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해서 얼마나 저희가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랬던 전례가 있는 이 해적 방송의 관계자들과 통화해서 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뭐 여사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거 이분 말이 됩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아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번 주 어제 엊그제 나온 보도 말고도 지난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녹취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MBC 스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의혹을 받는데 MBC에 보도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됐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명수 씨한테 우리 후배가 나를 계속 공격해주면 내가 그만큼 더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분입니다. 사리분별이 안 되니까 지금 이 그 이명수라고 불리는 그
뭐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의 왕한테 지금 속아가지고 그 농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분 반드시 그 국민 앞에 그리고 당원 앞에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만약에 여기에 모종의 배후가 있고 어떠한 뿌리 깊은 의혹이 원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점까지도 샅샅이 밝혀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엄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김대남 행정관 녹취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의료계와 관련해가지고 혼자서 50분 담화를 해서 국민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연설문 누가 썼는지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실 돌아가는 상황이 엉망진창이야. 지금 내부에서 무능력하지. 대통령은 꼴통이야. 이런 표현까지 서슴없이 씁니다. 그리고 무능하지. 그런데 말은 많지. 거기다가 아랫사람들이 말도 못해. 입도 뻥끗할 수가 없어.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 제대로 돌아가겠나? 말을 듣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대남 씨의 일종 정도의 어떤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너무 명징하게 들린다. 근데 이 와중에도 대통령실이 아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인 것이 결국에는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동시에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이른바 이제 친한계 취재를 했는데요. 그 취재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동훈 대표가 제일 이 그 김대남 녹취록을 통해서 화가 난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아니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우리 이모부 좌파네 좌파라고 한동훈 대표를 엄청 공격했잖아요. 나한테 좌파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니 좌파 매체인 서울의 소리에다가 뒤로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거기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감찰 지시를 한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 그냥 넘어갈 생각은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 배후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이 총선 과정에서 용산에 그 공천을 못 받고 이원모 후보에 밀리고 나서 야인으로 있다가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캠프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윤상현 이 세 후보가 사실상 뭐 거의 연대하다시피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것은 이른바 이제 친윤계에 의한 마타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 앞서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분이 사실상 그냥 당원의 자격만 있지 공직에 있지 아니한데 그리고 당직을 갖고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여론조사 70억 가운데 두 건을 한동훈 대표 인지도 조사를 했는지 알게 됐을까? 이 정보는 누가 줬을까? 그래서 실제로 친한계 쪽에서는 의심하는 인물이 현직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게이트보다 김대남 그 녹취록을 친한계에서는 훨씬 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예, 취재가 됩니다. 네, 우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이 서울의 소리를 이제 해적 방송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이 용산이 이 이제 제일 처음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전화 통화 녹음 제보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 디올백 영상 공개 두 번째. 네. 또 최근에 김 여사의 심야 용산 관저 산책 모습 이거를 또 차량 블랙박스로. 이번 이제 세 번째예요. 김 전 행정관 5시간 녹취. 그런데 그 아까 그 이 저 김대남 씨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뭔가 좀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는데 이렇게 요주 인물이잖아요. 이명수 기자. 그런데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인적인 친하다는 이유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용산 자체에도 구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거 취재 이야기하는데 저는 인터뷰를 할 때는요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정식적으로 이게 취재해서 이게 언론이잖아요. 언론 기자도 이게 사적인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뭐 폭넓게 시민 사회수로 있다 보니까 좌파든 우파든 폭넓게 친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이런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트는 게 이게 취재입니까? 저는 언론, 이게 언론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언론에 나면 공적으로 취재를 하고 녹음 딱 이게 해야 되는데 사적인 대화를 또는 술자리 대화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하고 저도 방송하니까 좀 인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의 간부나 뭐 비서관이나 수석급도요. 저하고 만나면 한동훈 대표 엄청나게 김대남보다 더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네. 또 한동훈 쪽에서도요.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그 친핵심들 있잖아요. 또 제가 방송하다 보면 친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비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술자리에서 서로게 아니 듣고 끝내리잖아요. 이걸 제가 녹음해가지고요. 틀면요. 김대남 게이트에 100배, 1000배 높이다. 아니, 아니 제가 빈말 아니에요. 네. 진짜 제가 청와대 더 높은 사람이 한동훈 대표 이거보다 더 비판한 거 많이 들었어요. 경선 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사적으로 대화도 하면 편하게 하다 보면 이게 좀 과장도 하고 큰소리 치고 뭐 또 허심탄회하게 속에 있는 털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걸 녹음해서 편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게 방송이 다루는 자체가 좀 안 맞다 봐요. 아니 제가 조금만 반론을 용산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용산은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사용을 못한 게 천만다행이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측도 마찬가지. 아니 중요한 포인트는 보도의 내용 가운데 이 김대남 씨라는 그 전직 행정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기사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나온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아주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명수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기사를 쓰고 이틀 뒤에 기사를 써요. 7월 10일 날 통화를 하고 7월 12일 날 이명수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해요. 단독 보도 제목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보수 유튜버 아니죠. 그 다음 날 바로 원희룡 후보가 그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삼아요. 그리고 나서 보수 유튜버들이 이 부분을 공격의 포인트로 삼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실제로 보도사주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실행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그냥 뭐 그 이명수 기자가 아무거나 녹음해가지고 틀었다 이런 식으로 퉁치기에는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서울의 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뇌가 있다면 보통 사람은 안 하지. 이런 의견이 있고요. 김대남이 정상적인 여당 당원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명수에게 그런 말 절대 못한다. 즉 이명수가 거짓말을 하던가 김대남이 위장 우파던가 둘 중 하나다. 이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대남을 용산에 처음 소개한 게 신지호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신조 전 의원이 유언비어 터뜨리지 말라고 말라 아니라고 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김건희 녹취록으로 그 난리를 쳤으면서 또 당하나. 이런 글도 주셨고요. 배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 배우를 모르면 바보지. 자 입틀막 하려고 서울 보증보험 감사 자리 준 건 아닐까?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